그다음 지금 여러분들 윤미향 대표 저는 제2의 조국 장관 검찰 사태라고 봅니다. 저는 윤미향 대표를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제2의 조국 장관 사건을 만드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조중동의 언론 보도 형태를 보면요.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드는 게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중동이 신나서 윤미향을 이간질과 낙인 찍기로 까죠. 이간질 낙인 찍기야. 뭐돈 해먹었다. 할머니와 윤미향이 싸우고 있다. 결국은 그 누구도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노인이나 가짜 피해자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치 정의기억 연대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간질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조선일보가 거의 글을 쓰는 거 보면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써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목적이 윤미향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윤미향 당선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목적은요, 위안부 해결을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라도 해달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사실관계에 빗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유미양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무엇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 보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허탈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의 목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응? 윤미향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한 것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15년에 비밀리에 박근혜 정부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 위안부 협정 이거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일 위안부 협정의 진실을 왜 국민들을 속이고 10억 위안에 다시는 불가역적으로 이게 가장 지금이라도 재화두가 돼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그렇죠? 왜 그때 돈 10억 원에 다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항의도 못하는 것 같이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던 그 외교부에 추진했던 자들과 어떤 놈들이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 가장 나쁜 프레임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책임은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교묘하게 바꿔치기 됐죠. 일본 전쟁에 일본 놈들이 식민지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 책임으로 그대로 바꿔치기한 나쁜 프레임의 보도예요.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사건의 진실은 그 이면에는 일본의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파렴치한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건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으로 조중동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판 일본 친일 세력들이 일본의 책임을 윤미향 책임으로 바꿔내는 그런 언론의 아주 나쁜 기사죠.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민주 진영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인을 찍고 있다. 윤미향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나쁘게 썼다. 지금
조중동이 내세우는 근거들은요, 그냥 일본에서 험한 인사들이 떠드는, 일본의 극우자들이 떠드는 내용을 대한민국 조중동이라는 언론들이 지금 윤미향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 결산 재무, 사용 실적 명세서, 참 이런 뭐 보도록은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을 보시면, 왜 그러면 조중동은 끊임없이 윤미향을 공격할까? 이걸 봐야죠. 제2의 조국 사태를 노리는 거예요. 제2의 조국 사태는 뭐다? 민주당의 내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보 진영 안에서도 윤미향 사과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렇죠? 점점점 진보 진영 안에서 과거 조국 사태 때 진중권이나 마치 그 전에 진보 진영이었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조국을 공격했듯이 윤미향 문제로 또다시 진보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민주당에서 현재는 윤미향 대표를 보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에게 쓴소리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다시 민주당 180석 의원 중에서 윤미향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안에서 분열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쵸? 절대, 그래서, 진보 진영과 정의연 윤미향 논란으로 결국은 시작도 하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어서 진보 진영 갈라치기와 민주당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그나마 16명의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여러 중진급 국회의원들이 친일 프레임으로 씌워버렸죠. 친일파들이 윤미향이 없으면 가장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시간이 끌다 보면 여기저기서 회계는 투명하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쓱 한마디 던집니다. 그럼 윤미향이 마치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거죠. 그 민주당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제2의 조국 프레임이 터졌을 때 박용진이나 금태섭이나 몇몇 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비판을 했죠. 그때 우리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란군을 진압을 할수 있었죠. 더 이상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이번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윤미향 문제로 민주당 안에서 잡음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분들을 똑똑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시켜서 한명숙 전 총리를 올가맨 사건이 어떻게 보면 채널A와 유시민 장관을 얼클라고 했던 사건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언론과 검찰이 짜고 한명숙 사건은 성공을 했고 유시민 장관과 채널A의 사건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히 채널A가 이번에 재수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건도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명숙 장관 사건이었어요. 그 범죄가 뭐냐? 정치자금법 위반. 우리 옛날에 의자가 돈 받았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했었죠. 핵심 증인 고 한만호 씨전 한신건영 사장이 옥중에서 작성한 1200쪽에 이르는 비망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한만호 사장이 1심 2차 공판에서, 1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가 나왔었죠. 1심 2차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전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 자금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고 조막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양심 고백을 한 이래 자신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러 증거나 증인들에 대한 소회와 평가 등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요번에 여러분들 한만호 그 씨의 어떤 비망록이에요.
이게 한만호 씨 비망록이에요. 이런 사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검찰이 그의 감방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뺏어갔던 자료예요. 그래서 일부만 공개가 됐었는데 한만호가 자신의 진술 번복을 정당화하고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과 모순된 논리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검찰이 폄하했던 문서가 한만호 비망록이에요. 1200쪽이 넘는 거죠. 당시 검찰이 숨기고 내놓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이번에 모두 공개된 게 뉴스타파가 공개한 거예요. 지금 이 비망록에는 한만호 씨, 그리고 한만호 씨 감방의 어떤 동지들, 검찰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래서 딴건 몰라도요,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건은 저는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때도 언론이 한명숙은 돈을 받았다라고 했고, 검찰은 증인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가짜 증언을 얻어냈고, 여기에 플러스 정영식이라는 적폐 판사까지 동행해요. 저는 한명숙 사건은요, 언론, 검찰, 사법부, 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노무현 죽이기의 2탄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시고, 이 한명숙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12월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무죄, 1심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사법부 적폐인 정영식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명숙 총리가 무죄가 나왔고 다시 재심으로서 명예회복을 할수 있는 그날이 와야만 우리는 언론, 검찰, 사법부 동시에 개혁을 할수 있어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는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절대 한명숙 총리는 저런 불명예를 지고 정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신 분이고, 정말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여성 운동가이자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개혁국민운동본부뿐만 아니라 제가 할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해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플러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가 밝혀지는 날까지 아마 공수처 1호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촛불은 일단은 집에서 드시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러는데 촛불 들자는 분들은 좀 생각이 없으시는 분 같고, 집에서 개개인 촛불 드시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엄청난, 온라인에서라도 여러분들 이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다음 카페 개국번에 들어오셔갖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끊임없이 저희가 청원도 올리고 저희가 바로 청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있나요? 저희가 제대로 된 청원을 만들어서 일단 청원 운동을 여러분들 하고 지금은 온라인 촛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으쌰으쌰해갖고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청원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앞장서겠다.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요 내용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